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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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이야. 엄마 뱃살 오늘도 오겹살이네요. 짱구야 혼날래? 아유 짱아가 잘생긴 남자만 보면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어휴 어휴 짱구야 너도 문제야. 너도 이쁜 누나 좀 그만 쫓아다녀. 근데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언제 오지? 친구들? 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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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야 진짜 내 친구들이지만 진짜 못생겼다. 짱구야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너는 주먹밥 닮았고 너는 콧물이 무슨 줄넘기니? 나 뭐해 짱구야. 너네 근데 그거 알아? 내 동생 짱아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높대. 아 진짜? 근데 우리 정도면 잘생기지 않았나? 맞죠. 근데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무슨 소리? 아니야. 내가 제일 잘생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감자머리야. 뭐라는 거야 이 주먹밥 머리가. 야 감자보다 주먹밥이 더 맛있어. 뭐래 너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끼려고 해 저리가. 너네 진짜 웃겨. 그거 웃기네. 아이고 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내 동생 짱아한테 누가 더 제일 잘생겼는지 물어볼까? 그래 좋아 당연히 나겠지만 말이야. 일단 가기 전에 1차 테스트인 흰둥이한테 물어보자. 흰둥아 일로 와봐. 흰둥아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네가 골라봐.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사료는 없을 줄 알아. 보는 눈이 없네. 보는 눈이 없네. 아 그래 원래 얘는 강아지니까 강아지들을 좋아하겠지. 나같이 잘생긴 사람을 상대 안 할 리가 없잖아. 오케이 그럼 짱아한테. 어 짱아야 짱아. 야 짱아가 처음으로 다시 보고 있는데. 짱아야 이 새 오빠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네가 골라봐.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원래 잘생긴 사람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대잖아. 날 보고 저러는 걸 거야. 다운어 다운어. 어휴 짱아야 진짜 이거 엄마가 아끼는 차은우 사진이잖아. 내놔 이거 엄마 거야. 짱아야 그 차은우 대신 내 얼굴을 봐. 그래 훈수문을 봐. 훈수문이래. 어? 야 우리 동생 훈이야 괜찮아. 내 동생 짱아가 이상해. 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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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러. 내 동생은 정말 못생긴 사람 보면 화가 나나 봐. 아야. 콧물! 짱아야, 오빠도 잘생겼잖아. 진짜 뭐래? 짱구야. 아니 너희들 때문에 짱아가 잔뜩 빠졌잖니.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너희가 잘생겼다. 아 엄마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밝히는 거예요? 신영만. 야 근데 흰둥이는 왜 죽이는 건데? 차은우. 차은우. 내 때문에 차은우랑 좀 닮지 않았나? 야 너 어딨냐? 훈아 내가 일세를 찾았어. 누가 차은우랑 닮았다고? 짱아야 내 얼굴을 보고 진정해. 우와 이런 야야 나 문을 이상 열쇠를 이상한데 놔가지고 부셔졌는데? 뭐? 짱구야 그게 무슨
오. 오. 역시 못생겨서 그런가 바보네 바보. 아자 짱구야. 그네 너, 너 정말 착하구나. 고마워. 마리아 많이 힘들지? 불쌍해. 내가 예비용 너네집 키를 가지고 다녀. 좋아. 그걸로 문 열고 나가자. 빨리 나와요 엄마. 짱구야 짱구야. 네. 야, 엄마 머릿속 좀 자세히 봐봐. 아까도 그 맹구가 줬었는데. 아 그거 우리 집 며시야 돌려줘. 맹구 건가 짜야. 안아. 아! 난리다. 짱아가 왜 도라에몽이 됐냐? 너네 동생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니야. 괜찮아?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짱아보다 마리가 더 힘들어. 하루 종일 짖기만 해. 짱아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무래도 잘생긴 얼굴을 봤나 봐. 낫고 윙크 찡긋. 아무래도 짱아는 못생긴 얼굴을 보나면 화가 나나 봐. 흰둥이가 고생이 많아. 흰둥아. 흰둥아 고마워. 눈물 나 흰둥아. 많이 힘들지. 네 얼굴을 보면 저렇게 화가 날 수가 없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어디서 못생긴 녀석의 냄새가 나는데. 아무래도 짱아는 못생긴 냄새를 맡나봐.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여기냐? 여기다 못생긴 녀석. 어리. 어? 속이 후련해지. 역시 못생긴 애들은 다 죽어야 된다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아니 짱아야 그래도 차은우는 엄마 거야. 너가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 짱아 AK 47을. 짱아야 너 정말 불효자구나. 오빠 어디가 오빠 나 그래도 돌아온 것 같아 오빠. 짱아야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뭔데? 짱구라. 아니야 말하지 마. 아! 짱아는 못생긴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였어. 짱구야. 짱구야 뭔가 이상해. 왜? 쟤가 내 얼굴을 보고도 화를 내. 너 못생겼잖아. 어? 괜찮니? 괜찮니? 흰둥이가 많이 놀랐나봐. 많이 힘든가 봐. 뭐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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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둥이 온다, 흰둥이.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인누가 나 진짜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여워? 마리아 먹고 살기 힘들지?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웃겨. 주인님, 내가 나가게 해주겠다. 역시 인둥이. 너만 믿고 있었다고. 가자. 짱아래 피해서 도망치는 거야. 아니 뭐 나갈 수가 없어. 역시 맹구야. 내가 사람 죽일 때만큼은 빨라. 맹구야, 네가 돌 모으는 게 취미잖아. 나한테 난 돌로 우리 짱아 머리 좀 내려쳐줘. 그래도 되는 거야? 나와 힘들다. 고맙다. 쟤는 왜 저기 있어? 인둥이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인간이 미안할 뿐이야. 아니 뭐야? 짱구야, 짱아 봤어? 근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못생긴 강아지 녀석. 에? 못생긴 레이더 작동. 오빠 기다려봐. 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 할 말 나온다 이거지? 나 할 말 없어. 야! 나 진짜 할 말 없어서 그래. 아! 나 너는 흰둥이가 집을 잘 지키네. 그러게. 흰둥이가 집을 잘 지켜. 짱아한테 짱아를 진정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맞다. 저 강아지 괜찮은 걸까? 인둥이가 집을 잘 지키네. 너 뭐하는 짓이니? 야, 아래 있어, 아래. 내리오야. 여기 있나 봐. 냄새. 인둥이가 냄새를 맡았어. 장아가 없는 길로 인도해. 흰둥이가 냄새를 잘 맡으니까 흰둥이를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냄새를 맡고 있나 봐. 오. 사장인데. 강아지가 안 캘버리면 안 죽일 줄 알아. 뭐지? 나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다.
없냐네. 아 여기 있었는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짱을 피해서 탈출해야 돼. 이럴 때 있지 않을까나. 어, 레버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열쇠를 찾았어요. 어, 불러, 어머니. 넌 시프트를 누르지 않았지. 너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았지. 아, 어디 갔지? 뭐 생긴 냄새가 분명히 이건 저서 다른데 감옥 갔냐? 아니네. 꼭 가는 척하면은 다시 오고 있더라고. 띵동, 여기 들어갔나? 그럼 저기 들어갔나? 아니니. 아! 우리 맹고 오빠 나와봐. 싫어. 나와봐 맹고 오빠. 짱구야 도와줘. 짱구야. 이게 뭐지? 넌 뭐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거미줄. 아! 엄마 컷. 짱아는 정말 불효자구나. 자가야, 솔직하게 말할게. 나 정도면은 잘생긴 편이야. 아빠 닮아서 잘생긴 편이라고. 그 말은 오빠는 지금 우리 아빠가 잘생겼다는 거야? 그럼. 야, 문 열어봐. 야, 야, 문 열어봐. 야, 어려. 엄마. 장아야, 장아야. 엄마, 장아 주소 왔죠? 장아 주소 왔어. 님 뭐야? 훈아, 너 왜 그렇게 됐어? 짱한테 맞고 이상해져 버렸어. 아 진짜 담배를 피카하고 있는데? 피카. 역시 네 친구 중에 제일 비호감 답다. 이 아줌마가
두명 제일 좋아.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했냐? 짱이야, 엄마 말 잘 들어. 차은우도 사람이야. 나빠. 사람 눈이 나빠. 있다고 나? 널 좋아하겠니? 차은우요. 엄마면 다. 아야, 아야, 그런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야, 훈이 여기 있다. 좋았어, 살았고. 여기도 비 여기서 열쇠를 찾고 가자. 그래야겠다. 일단 가둬놓고 위에서 흰둥이를 좀 구하고 가겠습니다. 흰둥이는 귀여우니까. 흰둥아! 흰둥아! 이 짱구가 널 구하러 갈게! 흰둥아, 여기 있니? 흰둥이가 여기, 흰둥인가? 흰둥아! 흰둥아! 아? 훈이네? 고마워, 짱구야. 역시 짱구가 날 구하러 올 줄, 구하러 올 줄 알았어요. 역시 짱구야, 짱구야. 가짜, 가짜. 짱구야, 근데 아까 날 배신했었잖아.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어, 짱구님 부겠어. 미안해. 미안해, 짱아가 나한테 과자 세 봉지를 준다고 했어서 그만. 아, 세 봉지는 못 참기.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만, 이번에는 날 버리면 안 돼, 짱구야. 네, 알았어. 가자. 아니야, 말려. 어, 내 얼굴을 보여주고 짱구의 짱아의 변신 상태를 풀어주게. 짱구야, 짱아가 지하에 있다. 야, 이것도 지키고 있는데 그냥 뻔히? 어, 야! 아! 역시 살았다. 그럼 난 지나가게 해주는 거지. 고마웠잖아요. 나도 좋아. 훈이가 나를 과자 세 봉지에 팔았어. 미안해, 짱구야. 야, 너 안 살려줄 거야. 어, 너 배신자니까. 뽑아 살려줘. 미안해, 짱구야. 이번에는 진짜 배신한지 아닐게. 과자 세 봉지에 날 팔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세 봉지는 맛있어. 역시 믿을 건 인간보다는 동물이야. 가자, 흰둥아. 짱아야, 진정해줘. 내가 진정하면 오빠 뭐 해줄 건데? 내가 잘생겨져 보도록 노력해볼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거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해, 짱구야. 관리하면 잘생겨질 수 있잖아요. 잠깐 송충이 눈썹을 좀 얇게 밀고 쌍꺼풀 수술하고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짱구야, 니네 아빠 신형만이야. 가능성이 없나요? 엄마는 아빠의 어디를 보고 좋아서 결혼한 거야? 나한테 좋아서 결혼했겠니? 돈이 많아서 결혼한 거야? 돈이 많아서 결혼한 거야. 이거 너무 동심 파괴 아닌가? 이상한 엄마네. 자, 엄마 이거 받냐? 엄마 이거 받으세요. 오. 딱딱딱딱. 이거 닫아두면 나가려면 열어야겠지? 아야, 왜?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생. 겨서 혼자 끈거 어디가?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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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걸렸어. 잠깐만. 난구야, 너도 잡혀갔구나. 훈아, 과자 세 봉지는 맛있었니? 아, 너무너무 맛있더라. 아야, 우리 흰둥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흰둥이 흰둥이를 가둬놨어. 흰둥이를 가둬놓고 뭐 어떻게 한 거야? 고문한 거야? 아니 이 녀석이 아니 흰둥이가 이걸 물어왔어. 이럴 수가. 역시 흰둥이야. 역시 널 믿고 있었다고. 너의 쓸모는 다 했어. 이제 들어가. 들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닭이 태어났어! 밟아줄 거야, 닭. 오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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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밟아줄 거야.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녀석 봐라? 닭이 야 밟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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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짝 밀까? 밀자. 됐다! 어? 괜히 왔잖아. 열쇠 찾았어! 이제 탈출하기만 하면 돼! 좋았어. 얘들아 내려와! 열쇠 찾았으니까! 오빠 탈출하는 거야? 응? 내가 탈출하는 거냐고 묻잖아. 거미줄에 안 걸렸으면 여 안에 들어있겠지 뭐. 네. 얼른 탈출하자. 왜 우리를 가두고 그냥 가버린 거야? 짱구야 정말 실망이야. 너도 나 과자 세 봉지에 팔았니? 미안해. 훈아 네가 미끼가 돼줘야겠어. 탈출할 수. 이거 뭐야? 뭐지? 뭐야? 괜찮아? 흰둥이 몸이 왜 이렇게 커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흰둥이가 아무래도. 인간을 혐오하게 됐나봐. 흰둥이 인종차별주의자야? 뭔 소리야 그게. 인종이 없어 쟤는. 따따따따따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된다. 짱아야 오빠가 미안해. 짱아야 앞이 안 보여. 뭐야? 아니, 넌 나가. 정국아 나가. 빨리 와! 훈아, 미안해. 짜간 아까 과자 세 봉지 주기로 했어. 정국아 뛰어. 구리구리구리구리. 정구야 내가 막을게. 인연은 소중한 거니까. 됐다. 아니 뭐야. 야 훈아. 비 어떻게 그쳐? 됐다. 훈아 여기 네 사진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 내 사진들이 있잖아. 훈아 여기 갖다 놓은 거지? 와, 우와 잠깐만. 우와 여기가 창고. 장아 이제 괜찮아졌니? 아 넌 뭐야. 넌 나가 있어봐 장아야. 어? 이거는 엄마가 가져야겠다. 장아야 차라리 이 오빠를 버려. 그렇게 짱아는 잘생긴 남자 사진을 보고 진정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게 뭐야. 짱아야 그렇게 냄새 맡지 마. 차오들 씨가 부담스러워 하잖아. 부담스러워? 아니 아니라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짜가 술래잡기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에이스 흰둥이. 오빠 친구들이 자꾸 때린다.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